따라서 이제 복음. 복음.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겠어요. 자, 애초에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아무것도 없잖아. 좋아. 그렇다면, 세상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햇님도 만들고, 또 달님도 만들고, 또 조용히 좀 해, 조용히. 어우, 시끄러워. 수많은 별들도 만들었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별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땅에는 풀들도 만드시고, 야채, 나무, 꽃, 이런 것들을 만드시고, 거기에 꽃봉우리가 피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아주 아름다운 꽃들이 피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와, 꽃과 꽃 사이를 날아다니는 곤충, 벌레를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벌레를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영어로는 인섹트, 벌레를 만들었어요. 애벌레 이런 것들. 아이, 조용히 좀 해라. 우와, 이게 뭐예요? 맞습니다. 잠자리도 만드시고, 나비, 벌 이런 것들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눈도 아주 눈도 만들었어요. 눈도 아주 귀여워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런 벌레들은 1년만 되면 다 죽는 거야. 경배도 살아남아서 오래오래 사는 걸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짜자자잔,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도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너는 중국인을 길게 만들어가지고, 중국인을 길게 만들어가지고, 와, 예쁜 새들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보니까 새들이 알을 낳는 거야. 그래, 알을 낳지 말고 애기를 낳아가지고 젖을 먹이는 걸 만들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많은 포유류를 만들었어요. 강아지도 만들고, 여우도 만들고, 토끼, 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네, 눈도 만드시고. 그런데 자, 이제 모두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그러는데 하나도 안 오는 거야. 알고 보니까 이런 동물들은 하나님을 인식하지를 못해. 이 하나님을 인식을 해야 하나님을 예배를 할 텐데, 동물들은 하나님을 몰라. 아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똑같은 인간을 만들자. 그래, 여러분들은 존귀한 존재야. 왜냐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 그럼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되느냐? 섬길 수가 있어야 돼. 예배, 예배.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면 행복해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죄를 지으면 불행해져.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들을 만드셨는데, 인간들을 아주 멋있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요한일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에 나무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선악과였어요. 얘들아, 왜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다 따먹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먹으면 죽어. 이건 먹지 마.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먹지 마. 다른 거 다 따먹어. 그래서 처음에는 안 따먹으려고 노력을 했겠지. 그러나 세상에는 악마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악마가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도전을 받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죄와 유혹이 존재하는 거야. 에덴 동산에 뱀이 나타났어요. 아, 이거 흉악한 뱀이 아주 나쁜 녀석이에요. 이 녀석이 나타나더니 하와를 유혹을 했어요. 하와야! 하와야! 어머, 왜 이 열매를 안 따먹는 거야? 어머, 이거 따먹으면 죽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어. 내가 따먹으면 하나님이 팔가지고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거야? 누가 그래? 내가 그래! 정말? 먹어봐! 정말 하나님과 똑같이 돼? 그럼 지혜로워져. 하나 먹어볼 거야? 먹어봐! 아니! 정말 다 먹었어. 그리고 나서 아유 아담이가 오니까 아담한테도 먹자고 그러는 거야. 아담이 이렇게 좋은 일을 전도해야 되는데 나쁜 일은 잘 전도해. 담배 피는 놈들은 꼭 친구만 나면 담배를 가르쳐줘. 술 먹는 놈들은 꼭 친구한테 술을 가르쳐줘. 그 나쁜 것도 전도를 잘해. 그래가지고 어, 아담, 아담. 어, 왜? 어, 이거 맛있어. 와!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어? 아, 먹어도 돼? 이거 먹으면 죽어? 죽었는데? 응? 왜 안 죽었지? 이거라고 다 맛있어? 맛있어? 난 누가 너 따먹어볼까? 그래? 그래가지고 전도를 받아가지고 아담이 그것도 따먹었네. 아유, 그래가지고 아담이 오고 하와가 그걸 먹고 나니까 그때부터 마음속에 공허함이 들어오는 거야. 불안, 초조, 두려움 이런 것이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들도 성령이 충만, 이거 제 주제가 성령 충만이야.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저녁이 되면 불안 초조가 들어와. 내가 뭘 맞춰 먹게 되는 거야. 아니면 게임을 하게 되는 거야. 아니면 인터넷을 하고 유튜브를 하게 되고, 아니 카톡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은 그럴 필요가 없어. 왜? 항상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야. 네. 아,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요놈의 뱀이 사람의 마음속에 이렇게 자리 잡고, 들락날락 하면서 사람들을 죄를 짓게 하는 거야. 막 욕심을 부리게 만들고, 그래가 가지고 있는 것도 많은데, 더 많이 갖게 만드는 거야. 근데, 그러려고 보니까 막, 무기가 필요해. 남의 걸 뺏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칼을 만들어가지고 남의 걸 막 뺏는 거야. 그래서 막 안 주면 막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받아요? 안 받아요? 더 열받아요. 나다. 나는 그러면 칼을 만든다. 지난번에 내가 칼에 맞아가지고 피를 많이 흘렸는데 내가 이번에는 복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막 싸움을 시작하는 거야. 도로 죽이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하고 소련, 러시아하고 싸워가지고 벌써 3년째 싸우고 있어.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하마스도 벌써 몇 년째 싸우고 있어. 끝이 나요 안 나요? 왜? 열받아서 안 나. 그러니까 사람은 이 전쟁 미워하고 싸우는 거는요 끝이 안 나게 돼 있어. 오직 성령 충만해야만이 끝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죄를 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니까 안 되겠어. 종치국 갈 것 같아. 안 되겠다. 내가 세상에 구세주를 보내줘야 되겠다. 누구를 보내주는지? 바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야.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예수님밖에 하나도 없어요. 구약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한테 아버지 그랬던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 줄 알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이 말을 해가지고 죽은 거야. 그 말만 안 했으면 넌 안 죽지. 근데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네가 하나님이 네 아버지라고? 어디서 뻥을 쳐? 진짜예요? 거짓말하지 마, 이 사기꾼아. 하나님이 너 같은 목수 아들을 둔 적이 없어. 그러더니 세상에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 왜 죽었어? 근데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세 명이 우리 예수님 시체에다가 약을 발라드리러 가자. 무슨 약이냐면 썩지 않는 약이 있어. 모리약이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시체는 무덤 쪽에 있었는데 그 무덤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문이 있어요. 문 이렇게 문이 있고 돌로다가 박아놓는데 돌문이 없어져 있어. 어? 이 안에 예수님이 어디 갔어?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 시체가 없는 거야. 어머? 이상하다. 예수님 시체가 어디 갔지? 어머? 그런데 누구를 찾고 있느냐?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분도 예수님 한 분이지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분도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얘들아 너희는 지금부터 온 세상에 다니며 복음을 전해라. 누구든지 나를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 영생을 얻는다. 그게 바로 복음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라. 어떻게 교회를 세워요? 이렇게 세우면 돼. 이렇게 하면 교회가 되는 거야. 누구든지 교회만 오면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 잘 공부하고 기도 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면 나중에 죽은 다음에 천국 갑니다. 천국으로 어떻게 가요? 걱정하지 마.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구원의 비행기야.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던 사람들은 예수님 구원의 비행기가 와가지고 천국 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 간단다. 이렇게 지옥 간단다. 그래 우리는 십자가만 믿어요. 십자가.
이 세상에 내가 착한 일 많이 했어요. 그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야. 내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오직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만 믿기만 하면은 다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어느 마을에 두통이라는 어린이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 이 두통이는 아주 나쁜 어린이였어요. 엄마 말도 안 듣고 친구들을 못 살게 굴고 거짓말도 잘하고 싸움질도 잘하고 도둑질도 잘하고 진짜 들어가는 거 다 잘했어요. 자! 내 이름은 두통이. 나는 이 파주에서 제일 가는 주먹대장이야. 누구든지 내 말 안 들으면 콧구멍 쑤셔. 누구든지 나한테 까불면 똥꼬 쑤셔. 근데 말이야, 고민이 생겼어. 요새 와가지고 애들이 내 말을 안 들어. 주일날만 되면은 전부 저 교회를 가는 거야.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주여, 아버지, 믿습니다. 완전히 돌았어요, 돌았어요. 안 되겠어? 내가 저 아이들을 구출해야 돼. 오늘 교회에서 나오는 녀석들을 내가 혼내서 교회를 못 다니게 할 거야. 뭐지? 여기 마침 삽이 있구나. 이 삽으로 구덩이를 파서 애들을 빠뜨려야지. 아, 힘들어. 역시 나이는 못 속이는 것 같아.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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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됐어. 이제 여기 숨어 있잖아. 밤정을 타고 보이지. 어? 웬 여자애가 나오잖아? 뭔 순이 아니야? 아이고. 경고같이 밭에가 주인 뭐라 밤속에 묻힌 너 지금 어디 갔다 오는 거야? 교회! 내가 교회 가지 말라고 몇 번 말했어? 22번! 근데 왜 교회를 가는 거야? 교회 가면 얼마나 좋은데? 좋긴 뭐가 좋아? 너도 예수님 믿어봐! 정말 좋아! 뭐가 좋아? 예수님 안 믿고 죽으면 너 죽은 다음에 어디 가는지 알아? 알지, 내가 왜 몰라? 어머? 너도 알고 있었구나. 어디 가? 공동묘지. 야, 무슨 공동묘지야? 죽은 다음에 어디 가느냐고? 어디 가? 지옥 가.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대. 영원히 살아? 야, 거짓말하지 마. 내가 그런다고 속하는 거 같아. 내가 거짓말이야. 누가 그래? 내가 그래. 거짓말 아니야. 진짜야. 뭔지 여러분 진짜죠? 거짓말이야? 아니야. 거짓말이야? 아니야. 거짓말이야? 아니야. 너도 정신 차려. 뭘 정신 차려? 나 지옥 안 가. 뭐야? 어떻게 안 가? 난 짱이야. 난 짱이야. 내가 왜 지옥을 가? 죽은 다음에 마귀들이 와서 끌고 가면 내가 다 주먹으로 때려 눕혀 버릴 거야. 아유, 정신없는 소리 하고 앉아있네. 야, 너 돈 있으면 나한테 1,000원만 내놔. 안 돼, 나 돈 없어. 왜 없어?
교회나 헌금했어. 뭐? 나한테 돈 내놔. 안 돼. 다 돈 없다니까. 그럼 맞아. 뭐? 열대 맞아. 뭐? 야. 도대체 어떤 녀석이 교회 오는 길에다가 구덩이를 파고 애들을 구덩이에다가 빠뜨리질 않나? 돈 달라고 그래도 돈을 안 주니까 막 때리지를 않나? 그게 누구야? 너야? 아니야. 너야? 아니야. 저 뒤에 고등학생이야? 아니야. 중학생이야? 아니야. 누구야? 누구? 어디? 없잖아. 아, 알았어. 나와, 나와, 나와. 왜 그래? 네가 두통이야? 예. 네가 오늘도 여기다 구덩이 팠어? 예. 지난번에도 여기다가 구덩이 파놓고 거기다 똥 싸놨지? 예. 왜 똥을 싸? 화장실이 없잖아요. 교회 가면 화장실이 있어. 교회 가면 왜 여기다가 똥을 싸? 나 교회 가기 싫어.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좋은데 교회 가기 싫어? 나 예수님 안 믿을 거예요. 아유, 네가 왜 그렇게 교회를 싫어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 왜요? 네 마음속에 마귀가 있어서 그래. 헤헤헤,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럼 거짓말에 내가 속아나 먹을 것 같아요? 얘가 믿질 않네. 여러분들은 믿죠? 네! 오늘 아침에 말씀 잘 들어서 이제 믿어지죠? 네! 그런데 얘는 안 믿네.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네 마음속에 어떤 마귀가 살고 있는지 알아? 뭐가 있어요? 내가 한번 보여줄까? 예, 보여줘 보세요. 자,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어떻게요? 두 손을 봐봐. 들지? 고개를 숙여. 고개를? 오 마이 갓. 아저씨. 어휴, 머리 아파. 어휴. 자, 우리 이쪽으로 하자, 우리. 자, 두 손 모아. 이렇게. 고개 숙여. 고개 숙여. 야, 너무 많이 숙였잖아. 이렇게. 이렇게요? 아, 몸 많이 쓰겠잖아. 이렇게. 이렇게요. 아, 따라해. 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저씨. 야! 하나님이 아저씨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실 거야. 와. 근데 우리 아빠 회사 갔는데.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야. 다시 아버지.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 선생님 마음속에. 저희 마음속에. 저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무식기가 있는지. 보여주세요. 보여주이소. 보여주세요. 보여주이소. 보여주세요. 보여주이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 드렸어라. 아멘. 아멘. 자, 우리 교통의 마음속에 과연 무엇이 있을까 궁금해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죠? 우리 다 같이 하나부터 열까지 천천히 세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통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시작. 하나, 둘, 있다고 그러시는 뻥 대신에 치시면 안 되죠. 아유, 참. 아! 아! 너 뭐야? 너 뭐야? 나는 너의 마음.
지금 싸움 막이? 난 날마다 힘없는 애들을 잡아피고 없는 애들을 원가시키고 그리고 학교에 가서도 맨날 싸움만 하고 동생을 잡아피고 엄마 아빠한테 뒤집히고 맨날 싸우지? 성질 나니까 그러지. 나는 맨날 성질만 부려. 그게 왜 그런 줄 알아? 왜? 내가 너희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야. 여기 있는 애들 봐. 안 싸우잖아. 그때는 왜 맨날 싸워? 내가 너희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야. 꺼져. 뭐? 꺼져, 꺼져, 꺼져. 난 너 싫어. 난 너의 마음속에 들어간 거야. 들어오지 마. 가. 마음속에 싸움만 보냈어. 어, 도대체 왜 내 마음속에 싸움만 보냈는 거지? 그래서 맨날 싸움만 하고 맨날 성질만 부리고 그런 거예요? 아니야, 이번엔 좋은 것이 있을 거야. 다시 한 번만 보자. 이번엔 좋은 것이 있을 거야. 너희 마음속에 살고 있는 욕심밖이야. 뭐? 넌 맨날 먹을 거 가지고 싸우고 저녁에도 밤에 밤중에 일어나서 라면 끓여 먹고 그리고 소시지 두 개 또 씹어 먹고 맨날 먹지. 욕심마귀. 내가 너희 마음속에 들어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너 친구들 거 막 돈도 뺏고 먹을 것도 뺏고 그러지. 배고프니까 그러지. 난 너처럼 욕심 많은 어린이가 좋아. 여러분들도 욕심 많지요? 아니요! 많지요? 아니요! 난 두통이가 좋아. 두통에는 욕심이 무지무지 많아. 난 너 싫어. 가! 네? 내가 너의 마음속에 들어가야 되겠어. 그러지 마. 가! 가. 안 돼! 네! 너의 마음속에 들어가! 내 마음속에? 어디 뭐야? 아니야. 이번엔 좋은 것이 있을 거야. 이번엔 좋은 것이 있을 거야. 착한 마음이 있을 거야. 어디 보여? 어떤 거야? 나는 너의 마음속에 살고 있는 욕하는 남이야. 쌍수리, 조질, 그리고 맨날 나쁜 말도 나는 너. 내가 좋아해. 내가 언제 욕했어, 개새끼야? 욕했어, 이 거지 같은 쌍놈 새끼. 거지 같은 쌍놈 새끼. 야, 너무 심하잖아. 욕 있는 애들도 그런 욕을 안 해. 그렇죠, 여러분. 빨리 꺼져, 이 미친놈아. 난 그래도 네가 좋아. 왜냐, 너는 욕을 잘하니까 난 너희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어, 안 돼. 아니야. 어, 왜 이렇게 내 마음속에는 나쁜 것들이 많이 살고 있는 거야? 어? 아니, 이번에 좋은 것이 들어있을 거야. 이번에 좋은 것이 있을 거야.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야, 누구세요? 나는 너희 마음속에 살고 있는 고집부리고 말 안 듣는 불순종의 마귀야. 나는 매일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약속하면 안 지키고 맨날 말 안 듣지 불순종. 여러분들도 엄마 아빠 말 더럽게 안 듣죠? 여러분들도 말 안 듣죠? 이렇게 불순종한 어린이가 난 좋아. 난 너 싫어. 가. 난 네가 좋아. 불순종하는 어린이, 말 안 듣는 어린이, 그런 어린이가 좋아. 아니, 이게 나쁜 것만 있는 거야, 정말? 아, 좋은 거 하나도 없어? 다시 한 번.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알았어. 이번엔 좋은 거 있다. 이게 뭐야? 누구야? 나는 너의 마음속에서 알고 있는 게임 마귀야. 뭐? 맨날 스마트폰만 보고 카톡만 하고
안 하고 게임만 하는 어린이 바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어린이야. 여러분들도 맨날 게임만 좋아하죠? 나는 게임이 좋아. 난 그런 어린이가 좋아. 야, 난 너의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뭐야? 왜 이렇게 나쁜 것만 있는 거야?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낼 수가 있단다. 정말이요? 그럼 성경이 있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능력이 따르리니 저희가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마가복음 16장 14절에 있잖아.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마귀를 쫓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따라해봐.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마귀는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렇게 하면 마귀가 도망갈까요?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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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단다. 그럼 나도 예수님 믿을래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봐. 주여,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저에게, 저에게 마귀를, 마귀를 물리치는 물리치.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겠습니다. 예수를 믿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나 이제부터 예수님 엄청 믿을게요. 잘 믿을게요. 예수님 잘 믿을게요. 예수님 마귀를 다 물리쳐주세요. 예수님 왜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너의 죄 때문에 내가 대신하여 이렇게 죽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구세주로 왔다. 하나님은 나를 어린 양이 되게 하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이렇게 십자가의 제물로 드려지게 하였느니라. 그 대신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럼 나도 예수님만 믿으면 지옥에 안 가요? 그럼.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마귀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럼. 어린이 여러분 정말이에요? 예수님 나도 그럼 예수님 믿을게요. 근데요 고민이 있어요. 무슨 고민? 우리 동네에도 교회가 엄청 많아요. 어떤 교회를 나가야 될지 고민이에요. 여기 있는 어린이들에게 물어보도록 해라. 어린이 여러분 나 어떤 교회로 나갈까요? 무슨 교회요? 아니 확실하게 말하라고. 무슨 교회요? 알았어요. 어쨌든 내가 주일날 저 아이들 다니는 교회로 갈게요. 그래라. 꼭 예수님을 믿고 너도 악한 마귀를 다 물리치고 천국에 가서 영생의 복을 누리도록 하여라.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이리하여 우리 두풍이는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장로님이 되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들도 교회 잘 다닐 거죠?